앗! 안녕하세요, 멸치대장 라룩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요. 산으로 가서 헬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let's get it. Yes, yes. 친구가 여기 역사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기 보인다. 산시장 동묘 마트에서 물 좀 사고, 푸른 수목원. 운동하기 전에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빵으로 요기를 좀 하고, 부아저씨 빵집이라고 부천 역 꼬개밖에 없는 그런 빵집인데 이게 진짜 맛집입니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치?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산시장에 그래도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운동하기 전 후 어쩔 수 없이 유산소를 하게 된다는 거. 아, 유산소 그만하고 운동하고 싶은데, 아, 생각보다 계단이 너무 많아. 아, 다 왔다, 정상이다. 어딨어? 야, 보이지 않는데? 아, 저기 있다. 여긴데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지금 바랑 그 벤츠랑 몇 개가 있어서 다행이다. 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 아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석에 데드리프트 할 만한 무게를 찾았습니다. 셋, 오케이, 굿. 둘.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잘 돼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자, 이번에는 어깨 바벨 프레스. Let's get it. 네. 다음 운동은 가슴 벤치 프레스. 마지막 운동은 오케이. 산수장 진짜 다 좋은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2방, 3방, 7, 8, 다리만 9방. 근데 대신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왜 이렇게 산수장 하는지 알겠어. 어때, 넌 산수장 어때? 아, 좋았습니다. 산수장 좋은 점 세 가지. 공기 좋고 딱 트여서 시야 좋고 강제 유산소. 아, 깔끔한 정리 좋아요. 오케이. 운동 유튜버들의 마지막에 꼭 필수 코스가 있어. 뭐 관수품, 케미 관수품. 쉐키. 좋아. 이제 강제 유산소 하러 하산할 때는 조심히. 이제 저희는 뼈다 냉장국집을 왔습니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완뼈 했습니다. 어우, 국물까지 다 먹었네? 나트륨 많기 때문에 국물 먹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먹었지만. 오케이. 제가 사겠습니다. 출연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시불. 자, 멸치대장 나룩 산수장 체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앗!